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CM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CM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원금도 주고 육아 정책을 많이 만들 테니 제발 많이 낳아달라며 호소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아기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OECD 평균이 1.58명일 때 0.81명이었고요. 지난해에는 0.72명, 올해는 0.68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저출생의 여파로 문을 닫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늘었고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약 4,300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신학기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생겼습니다.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저출생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로 정부는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저출생 위기에 빠뜨린 걸까요? 정부 지자체의 출산 장려 대책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는 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나를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5CN 대세남에서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주제로 저출생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출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여다보고요. 저출생 문제가 가져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맞서 다가올 미래를 바꿀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면서 7월 25일 목요일 5CN 대세남 시작합니다. 5CN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뤄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CN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5CN 대세남에서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주제로 최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출생 문제인데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저출생의 원인과 출산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늦보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출생 위기 또 지역 곳곳의 현장에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선재 씨가 직접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기 전에 네. 먼저 선재 씨는 저출생 시대인 우리 사회의 모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예. 전 세계를 비교해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압도적인 세계 꼴찌죠. 예.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1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요.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향후 5에서 10년으로 점쳐지는데요. 예. 출생아 수가 60만 명을 넘겼던 마지막 해가 2000년이거든요. 예. 그때 태어난 분들이 지금 2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아, 90년대생이 마지막 희망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예. 인구 위기 속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할지 저출생의 원인과 각종 출산 정책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우선 저출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당사자 세대인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청년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집 때문이 아닌가, 보금자리가. 그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서 출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본가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집을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독립을 하려고 해도 제가 벌이를 하고 있는 생활로서는 제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조금 멀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이나 뭐 출산 쪽으로 쭉 이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 혼자만 생활하기에도 좀 벅찬 네, 느낌이라서. 네, 30살 프리랜서 김수연 씨.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제들은 상상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9살 장재령 씨 역시 프리랜서 기획자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저출생의 원인,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역시나 주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업군인이어서 아파트가 나와요. 네네. 직업적으로 갖춰진 게 있다 보니까 빠르게 결혼 얘기나 아이 얘기를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또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는 지방 청년들 사정이 녹록할 리 없죠.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릴수록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장재령 씨와 김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를 이사를 갈까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대전에서의 월세랑 비교했을 때 제가 거의 제 살을 깎아먹는 수준으로 지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제도가 잘 돼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집을 전셋집을 딱 구하고 나서는 서울이나 경기로 이사 갈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본가에 들어와 있지만 네. 중간에 한 5, 6년 정도 서울 생활을 했어요.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확실히 벌이도 더 크고 제가 누릴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지냈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지금은 제 커리어를 쌓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됐고 많은 인맥 형성은 됐지만 결과적으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좀 미래를 기약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가에 들어가서 그런 주거 비용이라도 좀 절약을 해서 내가 좀 더 나중에 노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20대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한 해 저축 가능액을 1,300여만 원으로 잡았을 때 대략 86.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이러니 당장 생존 외에 다른 데 눈 돌릴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주변 분들 좀 어떠세요? 여자인 친구들이 많아서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게 난자를 얼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사실 28살 정도면은 늦어도 33살에 결혼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의견이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언제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명 정도는 난자를 얼려놨고 그리고 되게 갈리는 게 대전 지역이나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결혼을 좀 일찍 해요. 근데 서울 경기로 올라가서 사는 친구들은 지금 결혼 얘기를 입에 올리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아마 조금 더 그쪽이 인구도 많이 밀집돼 있고 물가도 많이 올라 있고 또 주거 비용도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안정감 그런 것 때문에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걸로 느껴요. 청년들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있다곤 하지만 정작 청년들에겐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뭘 해주겠다라든지 뭐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드려요 이런 맞아요. 것보다는 그 전 단계인 결혼이라든지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더 행복감을 좀 줄 수 있는 사전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연애를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부터 좀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과연 이 조직 안에서 결정권자분들, 기성세대 분들이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얼만큼 듣고 있고 또 반영되고 있고 또 실제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얼만큼 학술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뭐 나라에서 뭐 얼마를 준대라는 비용을 들었을 때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사실 뭐 월 얼마를 주겠다, 뭐 가사도우미를 붙여주겠다라는 거
것들이 실제로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한다든지 뭐 정말 복잡한 로그인 단계를 거쳐가지고 행정 사이트에 신청을 한다든지 많은 증빙서를 또 내서 이렇게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과정을 또 거치게 될 거고 뭐 소득분이 몇 단계부터 네. 이렇게 나눈다 또 자른다 하면 막상 통장에 들어오면 30만 원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기대감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청년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는다 손치더라도 내 자녀가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래서 대전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답게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아직 미쓰고 결혼을 할 마음이 있긴 하지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건 결혼 비용도 부담이 되지만은 내가 나를 지금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축복받아 마땅한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상상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나 현실의 문제가 너무 절박한 것 같아요. 두 명, 세 명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한 명을 낳더라도 그걸 잘 유도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 다자녀, 다 출산에만 초점이 너무 맞춰 있고 저도 아이 키우면서 키우는 데는 정말 행복하지만 그 한 명을 낳기까지의 그 가는 길이 너무 어렵다. 거기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크고 그게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아이를 육아를 하는 데서 오로지 엄마에게 이제 시간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나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지금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애들이 제가 고등학생들인데 두 사람이 버는 임금 중에 한 사람의 임금은 전부 다 애들 교육으로 돌리고 겨우 빠듯이 이제 밥만 먹고 살고 있는데 저희가 애를 낳았어도 애를 실질적으로 맡겨놓고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애를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뭔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애를 낳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저희 집은 애가 둘인데 한 달 학원비 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네. 마음 같아서는 셋째 생각도 있긴 하지만 자신이 없죠. 예, 이렇게 결혼 비용의 부담부터 또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돌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 부담,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참 공감이 가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네,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이를 낳고도 이런 위험한 사회에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이야기와 여성의 보육 부담이 너무 큰 것, 그리고 경력 단절 문제까지 시민들의 이야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가 압축돼 있었습니다. 예,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도 이미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곳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부터 없어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물론 전국 산후조리원 수가 최근 5년 사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예. 인근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분만 산부인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계룡, 부여, 청양, 태안 예산에는 1시간을 가도 분만 산부인과가 없고요. 청양, 태안, 서천, 보령, 논산 등 충남 지역 9개 시군엔 공공은 물론 사립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충남 홍성의료원 내 충남홍성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서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임춘옥 홍성의료원 외래간호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주 이용하는 비용이 182만 원이거든요. 근데 또 이 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또는 다문화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또 다태아 산모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2주 이용하시고도 이용료가 91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홍성군에서도 지금 현재 이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홍성군민인 경우에는 2주에 한 127만 원 정도 되고요.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저렴한 비용과 철저한 감염관리, 그리고 응급 발생 시 바로 옆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홍성의료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어 임산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근 충남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홍성의료원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운영하게 됐던 의도가 청양이나 태안 이런 쪽에는 전혀 이제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을 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전 진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버스를 마련을 해서 이제 산부인과 과장님들하고 행정 선생님들이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장거리까지 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은 저희들 가까이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죠. 네, 하지만 이런 공공의료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해서 운영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면 공공의료는 당장에라도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놓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또 필수의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필수의료 부분은 국가가 지원을 좀 해서 산모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첫 번째로는 만들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임신 전에 어떤 바우처 카드 같은 거를 통해서 산전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나 그런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돌봄과 교육이 정말 필수인데요. 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유치원 역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 사립 유치원만 놓고 보면요. 10년 전에는 170개였던 것이 올해는 135개로 줄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아. 국공립 유치원은 통폐합을 하고 교사들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라도 가능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그대로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대전 지역 사립 유치원 상황을 대전 사립 유치원 연합회 송인우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유치원 수가 한 170개가 훨씬 넘었는데 올해는 사립 유치원만 볼 때 135개로 확 줄었어요. 이제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뭐 희소식이 없고는 전국적으로 저출생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부 몇몇 유치원이 정원을 채우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또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은 통합도 가능하고 교사들이 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운영이 안 되면 그냥 폐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예, 이렇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예측을 해봤더니 10년 뒤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당 10명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여 명인데 10년 후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급감할 거라는 결과였는데요. 예.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충남의 초등학교는 17곳이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올해 10명의 신입생을 맞이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예.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세천초등학교입니다. 예. 총 학생 수가 47명에 6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아담한 학교인데요. 제가 학교를 찾아간 오전 8시 반,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도착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천연 잔디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즐겼을 텐데요. 예. 아이날은 비로 인해 잔디가 미끄러워 동료 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 모처럼 아이들의 동료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예, 아이들의 노래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고 참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1953년 문을 연 이곳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위기를 맞았는데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다른 구에서도 일부러 찾아오고 전학까지 오는 인기 학교로 탈바꿈했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직접 학교 자랑을 들어봤는데요. 어때요? 학교 다녀보니까 학교 생활 재밌어요? 어떠세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떤 활동이 제일 재밌었어요? 체험학습. 체험학습이요? 어떤 체험학습이요? 근처에 세척내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 가서 놀았어요. 돌로 탑쌓기도 했어요. 탑쌓기. 개구리도 봤고. 우리 학교의 교원이 물처럼 깨끗하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숲처럼 넉넉하게 그리고 교훈처럼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해요. 그걸 하면은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요. 굿모닝 에드케어를 하는데 네. 멀리뛰기나 높이뛰기 막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좋은 점 하나 더 있는데 네. 한 번밖에 없으니까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떨어질 리가 없어요. 아, 떨어질 리가 없다. 다 이제 아세요? 혹시 네. 6학년도 알고 4학년도 알고 다 알아요? 이름도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너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다 친하게 지내겠네요. 네, 그래서 친구랑 별로 다툼도 없고 뭐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예요. 예, 아, 학생들의 학교 자랑이 정말 끝이 없네요. 2학년 박지율 학생, 5학년 박주원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놀이체험, 생태체험, 진로체험, 예술체험 활동을 통한 경험을 자랑하게 바빴습니다. 예. 오죽하면 연휴 기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투정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예. 학교 급식도 맛있고 학생들이 다 같이 음악 경연대에 나가서 금상을 수상한 일까지 자랑거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소규모 학교지만 누구보다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가장 필요한 교육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육부는 2016년부터 학교 인원수에 따라 학교 통폐합과 재구조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교육청도 저출생과 인구 감소를 당면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9만 1천여 명이던 초등학생이 지금은 7만 4천여 명으로 1만 7천여 명 줄었습니다. 예. 2028년에는 여기서 더 줄어서 5만 7천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대전교육청은 적정 규모를 맞추기 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그리고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 세촌초등학교 김이향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초등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폐교나 통폐합으로 인해서 먼 거리의 학교를 아이들이 다녀야 하는 위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살리고자 우리 학교만의 특생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본교는 생태전환 교육과 문예체 교육을 특색 교육으로 정해서 학교 교육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이런 지역 초등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면 좋을지 교육자로서 바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바라십니까? 네, 지금 학생 수 감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의 하나인데 나라에서도 인구 정책을 다각도로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내려오는 이 많은 정책들이 학교에 대한 이해나 또 교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좀 더 완성화된 정책이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교에서도 더 빨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공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보육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좀 더 확장해서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을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보육을 맡아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교육도 살고 보육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육과 보육을 함께 이렇게 맡기는 것은 둘 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곳 세천 초등학교처럼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된다면 교육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저출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출생 시대 대전에 아주 귀한 다둥이 가족이 있습니다. 신생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무려 2남 6녀 8자녀를 낳은 유지선, 정재은 부부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원래 처음에 4명이 계획이었어요. 4명이요? 네네. 원래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넷을 낳자고 했었는데 와이프가 좀 아이를 좋아하기도 해요.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세상 살면서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외롭다는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겠구나 싶어서 더 낳자 이렇게 이제 가다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 달라요. 매력이 다 다르고 한 명 한 명 다 또 다르게 생겼어요. 다 형제인데 다 다르게 생겼고 아이들 울음소리도 틀리고 안기는 자세도 틀리고 너무 이게 안을 때마다 너무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낳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네들끼리 크면서 아무래도 좀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끝까지 친구가 되겠구나, 계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더 낳자. 그래서 계속 낳다 보니까 지금 8째까지 왔어요. 내 편이 많아진다는 행복감에 내 자녀 출산 계획은 어느새 8명으로 늘었습니다. 8남매가 크는 모습만 봐도 매 순간 행복하고 세상 다 가진 기분이라는 유지선 씨.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예.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진짜 행복할 때가 옆에 있으면 그냥 내가 다 가졌구나.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가족이잖아요. 말 안 해도 눈빛 안 보내도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행복하고 주말 같은 때 특히 오늘 아침 뭐 먹을까 회의를 해요. 그래서 다수결로 가요. 다수결이요? 네. 만약에 김밥 먹자 그러면 김밥 다 같이 장봐 와가지고 저희는 각자 또 자기 거 싸서 먹어요. 해놓고 각자 자기 거 싸갖고 먹고 막 내 거 먹어봐 막 이러고 빵 먹자 그럼 막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막 그때 막 비 올 때 막 우산 쓰고 빵집 걸어갖고 막 줄 서 있다가 막 빵 사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다 보면 너무 행복하고요. 네, 아내 정재은 씨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다들 대부분 뭐 낳는 거 어렵지 않냐, 진통하는 거 어렵지 않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안 무섭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사실. 근데 저도 낳기 전에도 막 겁나요. 낳는 순간에도 막 신랑한테 나 수술 시켜줘 막 이러면서 저도 막 쪼르기도 하고 이번에도 막내 날 때 원장님 저 수술 시켜주세요 무서워요 하니까 원장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홉째 날 때 수술 시켜줄게요 이러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막상 딱 아기가 딱 나오고 나서 아기 얼굴을 보면은 언제 정말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언제 내가 아팠지 하는 그런 느낌.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 모습을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맞아요. 큰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렇게 가족이 북적북적하니까 심심할 틈도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팔남매 가족의 행복한 기운이 이 스튜디오 안까지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별도 연령대도 모두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부부가 없을 땐 형, 언니 등이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가 하면 부부의 퇴근 시간이 늦어질 땐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차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 아, 그런데 팔남배를 키우면서 정말 어려움은 없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제가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네네. 한 명 키우는 거하고 두 명, 여덟 명 키우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부분,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빨래를 몇 번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빨래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 돼요. 조금 더 노력. 전기세 조금 더 들어간다 생각하면 그거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벌면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은 다들 하고 아이를 낳았겠죠.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좀 연배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좋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지금 뭐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너무 어려운데 지금 여덟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돈은 어떻게 벌어? 먹을 건 어떻게 제대로 먹니? 아니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대로 못 먹을 거면서 왜 아이를 낳겠어요?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나 와이프는 그래도 이제 성인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아, 뭐 걱정돼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는 형제가 많아서 뭘 못해. 사실 뭘 못하고 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저희를 굉장히 좀 힘 빠지게 하고 아, 이런 시선들을 바꾸는 것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그런데 이쯤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뭐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수없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혜택을 많이 받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대전시는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의 경우 대전시 거주 중인 0세에서 2세 영유아 친권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 있는데요.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건데요.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선 씨는 정부나 지자체 정책을 통해 큰 도움을 받거나 혜택을 받은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조리원 쓰는데 조금 보태는 정도, 아이 뭐 병원 가는 조금 보태는 정도, 그리고 임신했을 때 또 조금 또 이렇게 그 바우처 나오는 그걸로 좀 보태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지 크게 뭐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병원에서 아이들 다 낳았어요. 네. 한 병원에서 다 낳다 보니까 병원에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것들이 지자체에서 주신 것보다 더 많아요. 아이를 많이 키우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들이 사실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저는 지원받는 게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네. 이거는 정말 그냥 그 일순간이에요. 저희가 흔히 그냥 생각했을 때 월급을 계속 받다가 연말 또는 연초에 연말 정산금 한번 받잖아요. 네. 그거 받으면 갑자기 목돈 생긴 거잖아요. 생겼죠. 그 돈 들어왔다고 해서 제 인생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 그 순간에 필요한 데에 그냥 나가게 되는 것뿐이죠. 아,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아이를 낳으라는 일인지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들어요. 네, 오히려 유지선 씨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저출생을 해결하겠노라는 부서가 워낙 많고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좀 모아서 정책을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주 4일제를 해라, 주 4일제를 하라고 하면 그거는 노사관의 관계인 거지. 원래 이틀 쉬던 거를 하루 더 쉬게 해줄게. 그러면 제가 아, 나 하루 더 생겼으니까 결혼해야지. 하루 더 생겼으니까 아이 낳아야지. 이건 전혀 별개거든요. 네,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하루가 더 생겼다고 해서 아이한테 그동안 못 해줬던 거 아이랑 확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이를 키우려면 뭐 한 마을이 다 도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환경도 필요하니까 이 도시를 개발하는 쪽도 들어가야 될 테고 교육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복지부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래서 여기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아이 출생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아이를 처음 가질 때부터 갖기 전부터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까지 하나로. 네, 원팀이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다고요. 네, 저출생과 지방소멸 고리를 끊어내려면요. 긴 호흡의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내야 하는데요. 예. 일과 양육, 돌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모가 함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정책에 대해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팀 안세화 연구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 맞벌이 가구가 돌봄의 주 책임자가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기조가 여성의 가족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는 양상인데 최근에 그러한 측면에서 출산이라든지 육아로 인해서 기존의 그 질 좋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경력단절이나 저임금 저숙련 노동으로 회귀하는 등의 문제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라고 보고요.
돌봄의 사회화 정책,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이 사회 진출을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저출생이나 고령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나타난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수세기에 걸쳐서 이런 관련된 문화나 충남 고유의 어떤 형성된 문화가 변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이나 또 아니면 관련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이나 그래서 관련된 제도들이 굉장히 지역 맞춤형으로 권역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출생 시대를 맞아서 여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결국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저출생 해결을 위한 방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이상 탁상 공론은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일단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구가 매우 큽니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세대가 보통 5, 60대 기성세대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예. 정말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세대와는 시각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노동에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내 집 마련을 비롯한 자산 형성의 희망을 볼 수 있고 또 경쟁에 과도하게 치이지 않는 교육에 부모가 돌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 예.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그 결과로서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날 겁니다. 예.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시민들의 바람에 이제는 정책 결정권자와 정치권이 제대로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예. 오늘 시민후보 시간에는 저출생 시대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 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5시엔 대세남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특집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주제로 저출생의 원인을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토론을 위해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이윤진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최성은 박사, 대전청년네일센터 우수정센터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한 분 한 분 짧게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진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이윤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성은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소속으로 저출생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인 최성은 책임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수정센터장 뭐 익숙하실 텐데요. 네, 인사 맞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 청년몰이 아니라 예. 특집 방송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대전청년네일센터에서 청년들과 함께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예. 우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분 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시민늪보 코너를 통해서 저출생 시대를 맞아 지역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시민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세 분은 이 현장의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것부터 궁금한데요. 먼저 이윤진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예. 힘들다고 하면은 결혼하기가 일단 힘든 것이고요.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그런 유교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결혼을 하여야지 출산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살기가 팍팍하다. 우리가 그걸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현장은 심각하다. 그런 예.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지금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워킹맘인데 우리 때보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 아이가 살 세상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이런 어려움을 체감하면서 예. 목소리 들었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를 부르던 저 그때 약간 울컥했어요. 네네, 어린이들의 예.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의 합창 소리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음성만 들었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있는지 눈에 선했습니다. 예. 아이들의 목소리는 참 행복을 가져다주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으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마음은 셋째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한 달 학원비에 100만 예. 원이 들어가요 라는 시민의 이야기와 친구 중 한 명은 난자를 얼리고 있어요 라는 인터뷰였습니다. 낳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팽배해 있는 지금의 시대, 낳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충분한가에 대해 예.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우승 센터장님. 저는 딱 한마디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맨 처음 청년분들 두 분의 이야기가 진짜 청년 세대로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마을 혹은 저런 학교라면 나도 언젠간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게 예. 되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덟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예. 저 아이들이 커나가야 할 환경에서 우리는 진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비판적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현실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각 분야에 계시면서 저출생의 원인이 뭘까? 각자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출생 내지 저출산이라는 거는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요인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거를 지목을 할 수 없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물어봐요, 가끔.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에 아이 갖고 싶은 사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언론에서 이렇게 막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의외로 예. 많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매우 많다. 근데 이제 본인들의 생활 를 현실에 빗대어 보면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취업이 안 되게 되면은 본인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이 본인의 집이 없으면은 뭔가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는 예.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내 가족을 꾸리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다 총괄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보면은 노동시장 문제 엮여 있죠. 주거 문제 엮여 있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일자리 내지는 뭐 그런 생활의 패턴의 문제가 다 엮여져 있는 건데요. 예.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것을 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 예. 돼버린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도대체 뭐 때문에 예. 왔다 갔다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국가 차원에서 합계 출산율이 감소했다, 증가했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이게 예. 지역 단위로 내려오면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합계 출산율이 이제 구해지는 공식, 계산식에 이제 좀 기인을 하는데요. 저는 좀 이 계산법의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예. 합니다. 일단 그 합계 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 저희가 흔히들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 그 연령대의 여성의 출산율의 합계로 구해집니다. 각 연령별 어머니의 그 출산율은 그 여성의 주민등록 연황인구 대비 출생아수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주민등록 연황인구라는 것은 이제 그해 연도의 여성 주민등록인구의 이제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출생아는 이제 자연 증가하는 예. 거죠. 그럼 여성 인구가 어쨌든 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대전 지역의 21년에서 22년 사이에 합계 출산율이 증가하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 예. 좋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이 합계 출산율을 증가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혹시 분모가 줄어든 건가요?
분모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예. 분모가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모가 늘어나고 예. 분자도 함께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이군요. 실제 대전시의 예. 21년도 대비 22년도의 합계 출산율의 증가를 일으킨 원인 중에는 예. 이 모의 그 주민등록 인구수가 증가했고 예. 증가한 것만큼 사실은 또 출생아 수가 같이 증가하는 아주 긍정적인 예. 증가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역별로 이런 저출생의 특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세종시를 한때 출범 초기에 충청권 인근 지역에 뭐 빨대 효과를 일으키는 예. 지역이다라는 사실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세종시 합계 출산율이 거의 최고였습니다. 예. 2015년만 해도 1.89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때 당시 그 연령대의 여성들이 엄청 많이 이주를 실제 했고 실제 이주한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합계 출산율 증가 예. 현상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인구도 증가할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네. 경우도 생기겠군요. 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2022년 전국의 예. 지자체 중에 합계 출산이 1위를 차지한 지역인데요. 예. 뭐 1.89명 예.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 합계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남 영광군은 많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인구 감소 예. 위기 대응 지역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저희가 합계 출산율만 보고 저출산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에는 그 지역의 인구 구성의 변화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젊은 인구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이 이동한 인구가 실제 아이들을 낳기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꺼려하는지 예.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굉장한 편차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대전, 충남, 세종 이 세 지역도 출산 감소 유형으로 보면 굉장히 상이한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합계 출산율만으로 지금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정책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드는 정책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인구 국가비상사태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 자체가 지금 90년대생이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90년대생 너무 힘듭니다. 네, 90년대생은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실제 청년들, 지금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우리 90년대생이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생애 주기는 너무 많은 과업이 있습니다. 일단 취업해야 되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봐야 되지, 졸업도 해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또 애도 낳으라고 하네. 예. 그러니까 사실 청년분들은 지금 당장 나한테 직면한 과제를 수행하기에도 바쁩니다. 근데 이 과제 안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없거나 예. 혹은 나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되거나 혹은 또 다른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이 사회 진출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출생 혹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딱 선택입니다. 선택. 네. 그러니까 사실 졸업과 취업과 어떠한 일자리를 구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실 지금 출산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원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은 안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국가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게 막 얘기를 하니까 예. 청년들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우수형센터장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택해야 될 것들, 내가 쟁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주거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집을 사려면. 일자리가 주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또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분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예. 뭐 우리는 계속 지방 균형 발전을 이야기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균형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인프라가 사실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대책들을 다 펼치고 있지만 예. 현재 지금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수도권에 많은 혜택이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어도 뭐
뭐 살 공간만 있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 옆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그렇죠. 되어야지 예. 거기에 자기가 집을 사고 뭐 집을 얻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건데 결국은 뭐 이 자체만으로 저출생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수도권에 쏠려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진 공간이 지역적으로 균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들이 뭐 다른 사회 문제들도 펼쳐지겠지만 저출생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예.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살 공간이 어떤 게 마음에 들겠어요? 도보 거리에 마트가 있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있고 예. 우리 아이와 놀 수 있는 그런 작은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이 자체가 사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수도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이 수도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같이 심각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승자가 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 구도도 여기에 다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뭐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주거라든지 의료 인프라라든지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있다 보니까 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저출생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은 사회 전 영역에서의 축소를 가져온다. 이 측면이 가장 저희가 우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 단위로 내려왔을 때 지역의 모든 그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저희가 지금 그 사회적 구조조정을 받고 있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충청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충청 지역의 1차 이제 지정 지역들을 대상으로 자문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예. 1차 지정에 선정된 지역들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다 이제 구조조정에 가까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가 젊은이들이 사라진 지역을 갖고 있는 예? 충남과 충북 같은 지역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외국인을 더 많이 저희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이 저출생 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그 조정되는 것들을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1부는 저희가 준비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2부에는 저출생에 관련한 또 토론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계속해서 이 세 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윤진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최성은 박사,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센터장 세 분과 저출생의 원인과 또 저출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특집방송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대세남 오늘의 끝곡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시민루포 코너에서 전해드렸던 대전 동구 세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로 모두 다 꽃이야 잠깐 듣고요. 이어서 브릴란테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모두 다 꽃이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